정태균 선수는 강빈 선수에게 어떤 뭐 모든 그 공식 경기에서 딱 약하거든요. 네. 네, 강빈 선수를 또 극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태균 선수 다음선 경기에서 강빈한테 5연패 하다가 뭐 온게임 넷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강빈 선수한테 서력을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 진짜 없고 이긴 것이 갑니까? 그렇죠. 아니요, 가장 최근의 경기는 전태규 1전 1승이죠. 네. 전태규 그 자신감 근거가 있었군요. 강민, 이번에 목표는 우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태규부터 꺾어야 됩니다. 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민 선수의 진영부터 화면에 나오네요. 강민 선수의 진영 7시입니다. 7시 노란색 프로토스 강민. 다음은 이에 맞서는 파란색 프로토스 전태규입니다. 한시. 한시 전태규 2인용 맵이죠. 패러독스 2. 예, 또 이 뭐 기록상으로 또 재밌는 면이 또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강민 선수가 지금 온게임넷 전체, 그러니까 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잠 이런 거 말고요. 전체 다승이 지금 9위거든요. 그리고 승률이 7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은정 선수가 패하면서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갖고 7위로 8위에서 올라갔는데, 아무튼 프로토스 선수 중에서 다승 10위권에 드는 선수 몇 명 되고 승률 10위권에 선수도 드는 선수 몇 명 되고 막 이러지만, 네. 다승과 승률이 모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는 김동수, 강민 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주 고른 성적을 올리는, 그리고 이제, 김동수 선수는 이제, 어쩐지 뭐, 잠정적이건 아니건 은퇴를 했으니까, 현역 프로토스 중에서는 강민이 유일한 거죠. 박정석 선수도 못 들어왔군요. 예, 승률에서 박정석 선수는 지금, 20위권입니다. 네. 네, 오늘 8강전 1, 2, 3경기들이 모두 10분 안에 끝났는데, 네. 예, 이번 경기는 예, 10분 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섬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한방 가공할 만한 눈앞으로 상대편에게 지지를 받아낼지. 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뭐, 박정석 선수가 이 맵에서 강민 선수 상대할 때 다카콘 썼고, 박용욱 선수 역시, 결국 다카콘을 써가지고, 다카콘이 박용욱 선수로의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강민 선수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전태규 선수하고 그 이재훈 선수가 듀얼 토너먼트에서 이맵에서 맞붙었을 때는 양 선수 모두 다카콘을 쓰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예상까지 있었는데 그 두 선수는 모두 안 썼습니다. 네. 커세어하고 캐리어만 가지고 엄청나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공중전을 펼친 끝에 전태규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양 선수가 어떤 쪽 테크트리를 주력으로 삼을지. 예.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쨌든 그 다카콘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예, 상대가 쓸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캐리어라든가 예, 다수의 어떤 셔틀을 동반한 드랍 작전을 운영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네. 수비면에서도 다카콘이 또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전태규 선수는 트리플 넥서스죠. 네, 12시 쪽에도 넥서스로 짓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 극초반의 셔틀 드랍을 배제한 예, 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규 선수가 그 금주에 있었던 챌린지 리그에서 트리플 넥서스 이후에 그 게이트웨이를 짓는 이런 빈도를 통해서 또 뭐 그 이후에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기도 했기도 했지만 아무튼
아주 까다롭게 나오는 그 차재욱 선수의 테란을 물리쳤었거든요. 근데 네. 예, 그래도 예, 또 강민 선수는 개스 채취 최적화라고 할까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두 군데의 어떤 개스 기지에서 개스를 채취하기 시작했고요. 네. 글쎄요, 그 전태기 선수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트리플 넥서스를 했는데 지금 이곳에는 미네랄밖에 없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면서 가스 채취를 좀 더 늦게 하고 태크들을 늦게 올리더라도 예, 굳이 미네랄을 저렇게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뭐 다수의 그 지상병력을 예,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프로토스는 테란과는 달리 그 셔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게스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러 중심의 그리고 이제 뭐 드래곤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드래곤도 뭐 게스를 많이 먹는 유닛이 아니고 그런 식의 기초 지상 유닛을 생각을 하면서 리버도 사실은 뭐 개수도 많이 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버도 미네랄 귀신이거든요. 네. 예. 네. 오히려 그 가수 셔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카콘을 쓴다면은 오히려 예, 강민 선수가 쓸 예, 공산이 크죠. 네. 양 선수들 이제 빌드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지 선배이기 때문에 처음 준비한 작전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분명히 나눠졌습니다, 양 선수들. 네, 어쨌든 옵저버 생산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예, 빌드, 예, 무엇으로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네. 로버트스 퍼실리티 반 정도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전태규 선수의 진영 1시. 7시 강민입니다. 옵저버 터리 뭐 무난히 가죠, 강민 선수. 이 선수들 지금 8강 첫 번째 경기 이곳 부산에서 맞고 있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스타리그. 자, 부산 투어.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선맵 앞 경기 같으면은 뭐 한 2, 3분 있어 끝났어요. 벌써 한 두 경기는 끝났을 만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양 선수 모두 다 드래곤의 4업그레이드, 예,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먼저 정찰은 예, 강민 선수가 시도를 하겠네요. 그래도 뭐 경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세 경기가 모두 짧긴 짧았습니다만 한 경기 한 경기가 주는 어떤 임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네. 평소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목에 느껴지는 부담은 뭐 평상시와 별 다를 바가 없고 네. 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요. 네. 글쎄요, 지금 그 예, 지금 두 선수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전태규 선수는 3 게이트 예, 세 번째 게이트를 지금 예, 워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민 선수는 원 게이트웨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만약에 이것이 서로 간의 옵저버 정찰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전태규 선수가 예, 일단 셔틀 숫자만 확보만 되면은 한 번에 본진을 예, 지상병력으로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해요. 예, 전태규 선수가 글쎄요. 이 맵에서 저 누구니까 그 이재훈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이재훈 선수의 원 스타 게이트에 맞서서 투 스타 게이트를 돌림으로 해서 커세어로 완전히 그 공중을 장악을 하고 그 힘을 지금 강민 네. 선수의 옵저버는 예, 벌써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끝나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지금 현재 플레이로는 강민 선수가 조금 예 어떤 병력이 그 예 본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멀티 같은 경우는 5시 위치는 발견만 되면 예 바로 공략이 갈 수 있죠. 네, 전태규 선수. 또 예, 강민 선수의 옵저버 보고도 그 미니매스에서 전태규 선수의 병력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죠. 서로 간에 서로의 옵저버가 올 타이밍을 뻔히 예측하고 상대 옵저버 오면은 잡아줘야지 그리고 좀 서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둘 다 그걸 또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 안 잡혔습니다. 네, 옵저버도 아껴야 돼요, 양 선수들. 네, 지금 저태일 선수에게 필요한 건 5시 멀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5시 멀티는 게스가 있는 곳입니다. 강민 선수 빠르게 확정기지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춰가기 시작하거든요, 강민이. 전태규 선수는 첫 번째 네. 프로브를 미네랄 주에 갖다 놨어요.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두 선수 간의 지상 병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예, 지금 뭐 셔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양 선수 네. 모두 다. 강민 선수는 이제 스타게이트 두 개째 짓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네, 다수의 이 셔틀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5시 멀티도 전태규 선수가 공략하기는 좀 어렵죠. 네, 시간도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글쎄요, 또 강민 선수는 또 뭐 스타게이트 지어놓고 일단 또 뭐 당장 뭐 커세어를 당연히 뭐 뽑고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템플러 쪽 태크트리는 상당히 좀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전태규 선수가 오히려 템플러 쪽 태크를 좀 더 빨리 갔거든요. 네. 양 선수들 계속해서 자신의 본진 쪽 그리고 확장기 쪽에서 훌륭히 네. 발전하고 있어요. 야 이건 다크아콘을 쓰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네. 예,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템플러 아카이브 두 개를 위아래로 나란히 지어놨습니다. 예, 뭐 다크아콘을 사용하지 않고 템플러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 뭐 헐루시네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 예 5시 지역 발견됐죠. 예, 뭐 헐루시네이션에다가 사이닉 스톰에다가 뭐 마나 업그레이드 딱 요거까지만 뭐 카다린 에밀릿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까지만 딱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다크아콘 관련해가지고 업그레이드까지 싹 해주려고 그러면은 총 6가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흙계의 옵저버로 전태규 선수가 확인을 했는데 5시 멀티를 네. 예 5시 멀티는 어쨌든 가스 멀티라는 측면은 전태규 선수에게 좀 껄끄럽거든요. 아, 물론이죠. 자신은 미네랄 저에 그나마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선수는 또 그 두 번이나 공중윤이 그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좀 크게 당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많은 예. 양의 가스를 지금 원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예, 캐리어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예,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전태규 선수 중앙 쪽에 교두반을 마련해놓기 위해서 캐런 만들고 있는데 바로 강민 선수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예. 중앙 쪽 그리고 이제 강민 선수는 커세어들이 돌아다니는데 옵저버가 꽉 하나 쫓아다녀요. 이거는 네. 어디에 떠 있을지 모르는 상대방 옵저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게 되면 무조건 잡아주겠다는 그 의도죠. 그래서 벌써 여러 기 잡았고요. 네, 문제는 지금 그 전태규 선수 자신의 지상 병력을 옮겨야 되는데 예. 수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커서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네, 강민 선수 템플러 카이브 지어도 안 돼요. 예. 자 중앙 쪽 아 옵저버 파괴하고 안쪽 집수기 맞으면서 봅니다. 안쪽 예. 봐야죠 강민 선수. 지금 뭐 전태규 선수는 게이트웨이 늘리는 거 보니까 작정을 했죠. 네. 지상 병력이 어떤 수송으로 예. 승부를 보겠다는 거. 네, 그리고 전태규 선수의 본진에 보통 캐논이 없거든요. 네. 예, 이런 형태로 상대방 본진에 떠있는 옵저버들을 갖다가 희생을 감수한 다음에 싹 잡아준 다음에 다크 템플러 드랍이 이루어질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예, 저렇게까지 예. 게이트웨이를 늘렸는데 지금 전태규 선수에게 급한 거는 예, 셔틀 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앙 싸움을 하고 있죠. 본진 쪽이나 확장기 쪽보다는 중앙 싸움 집중하고 있는 양 선수들. 아, 중앙에서. 예, 중앙에 지금, 예, 강민 선수도. 아, 다크 템플러가 예, 오네요. 예, 옵저버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아, 초기에만 해도 상대방 진영의 옵저버를 커세어로 제거한 다음에 다크 템플러를 드랍해서 재미를 보는 플레이가 덜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해설가로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김동준 선수도 선수 시절에 그런 경우 그런 플레이를 종종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플레이가 점점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런 플레이에 당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 예,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강민 선수가 그 옛날의 전략을 예, 그 복고 전략을 지금 살렸어요. 전태규 선수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데 셔틀 세 개를 모두 다 잃었거든요. 네. 예, 셔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진의 지상 경력을 예. 활용할 수가 없는데 거의 다 프로토스는 종족의 특성상 옵저버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걸 못 보는데 예. 예. 옵저버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저 커세어가 예.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는 다수의 옵저버 확보도 필요하지만 드래곤의 숫자를 좀 더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태규 선수 강민 전략가의 면모 네, 중앙 쪽에서 예, 옵저버 잡아내면서 중앙 싸움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평양 과연 예, 전태규 선수 로보틱스 퍼실리티 더 늘리고요. 네. 드래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강민 얼마 투자도 얼마 안 하고서 센터를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중앙에 야심차게 진격을 했습니다만 전태규 선수 봉쇄됐습니다. 그러면서 10시 이제 개스기지 네. 가져가는 전태규 어떤 뭐 가스 확보 면에서도 전태규 선수가 앞서고 있고 중앙 선점도 지금 일단 잃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강민 선수가 지상 병력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는 예 캐리어로 가겠다는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다크 템플러를 저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는 상대가 다크아콘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여차하면 다크아콘 쓸 수 있어라는 이야기거든요. 강민 네. 선수. 자 중앙 쪽은 이제 뭔가 막 열심히 씻는 소리가 들려. 아 10시까지 다크. 네 전태규 선수는 저렇게 커세어로 공중을 장악을 당하고. 또 커세어들이 옵저버를 대동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커세어로 공중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 방편이 드래곤밖에 없어요. 일단 예 실어 날라야 되죠.
그래야지 자신의 옵점을 잃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 쪽 갈수록 중앙 쪽으로 병력 이동하기 힘들어집니다. 전태규 선수는 아, 커스의 업그레이드 또한 꼼꼼히 하고 있는 강민. 아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본진 그리고 상대방의 미네랄 기지까지만 상대를 묶어놓고 완전히 그 다른 모든 곳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정병기를 뭘로 쓸 것인가. 사실은 캐리어밖에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다크하컨 뽑고 버티기 모드로 나오면은 아무리 자원이 많다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거든요. 네. 지금 예, 그, 아, 멀티 이제 수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민 선수가 지금, 예, 다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 전태규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예, 로보티스 퍼실리티 늘려서 셔틀 확보하고 빨리 실어 나르는 수밖에 지금, 없어요. 예, 전태규 선수가 다크하컨의 피드백으로, 강민 선수의 커세어를 잡는 장면이었던 것 같죠, 좀 전에. 네. 자, 그러면서 병력들이 꽤 많이 모였고, 아, 셔틀도 네. 일정 부분 네. 부인했군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강민 선수도 캐리어로는 못 갑니다. 예.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기가 약간 편하기 때문에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다수의 셔틀 둠드랍을 해줄 수는 있는 노릇이고 상대가 다크하콘을 쓸 경우에 같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는 헐루시네이션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러한 해법을 강민 선수가 좀 구상을 해가지고 나왔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태규 선수님 미니맵 보면은 갈수록 자신의 지역이 협소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셔틀로 셔틀로 수송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모두 다 뭐 여러 군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거세 움직임이 뻔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옵저버의 역할을 지금 최대한 그 강민 선수가 활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옵저버로 컷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 확보하고 셔틀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수송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다크하콘이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나가 150이 들거든요. 예, 마나가 150이 들 뿐더러 다크하콘이 가지고 있는 실드가 몽땅 다 날아간다. 지금도 예, 피드백이 나온 거였어요, 조금 전에. 지금 10시 방향인가요? 자, 이렇게 교전을 펼치는 사이에 전태규 선수의 자 회심의 드럼입니다. 이번에는 옵저버를 예, 잔뜩 데려왔어요. 다크하콘이 없네요. 자, 일단 뒤쪽 옵저버. 자, 옵저버 한두 개 꾼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터질 거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전태규 선수. 자, 과연 하이템 불러 옵저버 또 다 잡아냈죠. 네, 결국 대우석기가 가져왔습니다만 너댓기 다 잡혔어요. 네, 드래곤이 밑에서 맞춰주긴 합니다만 커세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터졌어요. HP가 낮은 뭐 옵저버야 순식간이죠. 네. 글쎄요, 지금처럼 예, 뭐 사이닉 스톰하고 드래곤으로 커세어들을 잡아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크하콘 두 기 정도가 같이 동반 드랍이 됐으면은 옵저버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다크하콘들도 이제 상대방 다크템플러의 재물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상대방 커세어를 여러 개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태규 선수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크하콘을 씻고 왔는데 못 내리고 터졌나요? 셔틀! 전태규 선수 오늘 정말 되는 게 없어요. 오늘 그 강민 선수 만약 이 경기 잡는다면 오늘의 수훈감은 정말 그 커세어와 옵저버네요. 그렇죠. 예. 전태규 선수 여러 차례 이 봉쇄선을 뚫을 작전을 해봤습니다. 병력만 날렸어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옵저버의 어떤 정보 효과를 강민 선수는 지금 전부 다 활용해서 예, 전태규 선수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전태규 선수는 나오질 못하고 네, 있죠. 이제 미니맵으로 보더라도 전태규 선수의 미네랄 색깔은 예. 갈수록 없어져요. 이 프로토스가 다수의 커세어를 이용해서 오버로드를 막 학살을 한다 라면 스파이어를 지어갖고 오버로드의 방어력, 아머라도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있죠. 예, 테란 역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거든요. 방어력, 네, 공중기. 네, 어쨌든... 그리고 수송선에. 근데 옵저버는 방업이 없습니다. 예, 실드 업그레이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로보틱스 계열의 유닛은 공방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쏘는 커세어가 많아서 네. 이거를 지금도 예, 전태규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강민 선수가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다크템플러 몇 기를 추가하면 그냥 다 잡아요, 강민. 비용 소모가 전태규 선수 굉장히 심하죠. 네. 자, 이러면서 전태규 선수의 자원 이제 거의 다 말라갑니다. 네, 강민 선수의 그 시야를 지금 벗어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강민 선수는 어떻게든 자신의 다크하콘 역시
상대방 진영에 드랍을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간에 상대방의 다크아콘의 만화를 없애건 아니면은 희생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다크아콘을 없애건 그렇게 하고 나서 캐리어가 출동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 다크아콘들 예, 거의 예 모든 힘을 집중시켰는데요. 전태기 선수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커세어들을 빼야 되거든요. 사실 네 전태기 선수 이거 강구점 어쩌고 다 녹였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다크 템플러에 의해서 또 막히죠. 네, 아래 다크 템플러 또 있거든요. 강민 선수의 이거는 전태규 선수 어려운데요. 예, 피드백을 계속 써주고 있었죠 지금. 예. 그러나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태규 선수의 다크아콘들이 전태규 선수가 다크아콘을 몸값 소모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캐리어가 출격을 해갖고 전태규 선수의 기지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또 대책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거의 역전이 나오기 힘들고요. 네. 전태규 선수가 어려운 것은 옵저버든지 셔틀이든지 지금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로버티스 퍼실리티 하나의 건물에서 나온다는 점. 옵저버를 잃거나 셔틀을 잃으면 한번 공격가서 잃게 되면 다시 공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건물이 세 개나 있어도 뒤져지기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딘 거예요 지금. 네. 또 강민 선수가 커세어를 굉장히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커세어로 쫙 들어가서 상대방 그 이 전태규 선수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옵저버를 막 사냥하면은 전태규 선수의 본진에 있는 자기 옵저버를 상대방 커세어에 네. 들어와서 막 사냥을 하면 전태규 선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크아콘의 모든 만화를 총동원해갖고 상대방 커세어를 없앨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두 선수의 네. 어떤 그 생산대 병력을 보니까 가스량을 지금 예 강민 선수 엄청나요. 지금 하이템플 예. 아코만 만들고 있어요. 강민 선수는 자기 커세어는 제물로 내주고 다크아콘에 만화를 소모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캐리어로 침공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의 해법을 강민이 구상해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커세어 저렇게 많이 필요 없을 예, 수도 있어요. 거의 예. 그 전태규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거의 전병력을 투입시켰거든요. 예, 여기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강민 선수의 본진 보스의 노란색 점이 완전히 군값치라도 예, 지지했어요. 그 자원의 열쇠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워낙 예. 그 커세어 옵저버 조합의 전략, 강민 선수의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예, 이 경기 이후로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예, 패러독스에서 다른 일반 섬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패러독스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하면 커세어 안 뽑으면 집니다. 네. 예. 전태규 거의 예. 전의를 상실한 듯한 그런 표정이기도 한데 예, 그래도 예. 싸우고는 예. 있습니다만 자원도 없고 병력도 없어요. 패러독스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다크아콘이 변수가 아니라 예, 이 부분을 전략적인 면으로 강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거 홀루시네이션도 아니고 이거 다 진작이었죠. 개인 차이가 몇 개입니까? 예. 홀루시네이션은 셔틀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맵에서 자기 본진에서 아콘을 홀루시네이션 할 리가 없거든요. 예. 저건 다 아콘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가스 지금 뭐 전가스를 다 확보했거든요. 네, 전태규 선수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강민 선수가 이 맵에서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꼼짝 못하고 졌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박정석이나 박영욱 선수가 그때하고 동일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강민 선수 지금까지는 다크템플러 몇 개로 진짜 예, 효율적인 마무리 공격을 했는데 마무리 예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공격이죠. 네. 마지막 자원줄인 전태규 선수의 셋이 멀티입니다. 그나마 예. 네 캐논도 무력화 시켜놓은 이후에 캐논 하나 둘씩 잡아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병력 떨어집니다. 물론 전태규 선수도 중앙팀 병력 갖다 놓습니다만 여기 밀리면 이거는 예 저렇게 예. 많은 수의 아콘이 있으면 다수에 질러놔도 녹습니다. 네. 뭔가 진짜 이게 지지를 쳐줘. 꿈인가요? 색신가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전태규 선수에게는 다 동원해봤자 네. 전태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부산 투어가 악몽인데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에요. 저것도 네. 커세어들 샥 종횡무진하면서 전태규 선수 옵저버만 다 잡아주고 나면 저기 떨어진 저 친구들은 전부 다크테플러에 발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아칸을 태웠고 중앙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장악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자원을 캘 수 있을 만한 영역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전태규. 그 역전을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차피 저 유닛들이 소모를 하면 자원이 있어야 또다시 유닛을 뽑아낼 텐데 네. 전태규 선수는 그럴 수가 밀렸거든요. 없습니다. 네. 본진 자원 떨어졌고 이제 이거는 지금 가스량이 자신이 엄청나다는 걸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아, 진짜 쇼예요, 쇼. 네. 어. 10입니다. 아. 와, 저 무슨 예, 레이저 쇼. 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더 하지 말자. 대규야 더 하지 말자. 그런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선수 캐논 만들고 파이럿 지으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싶다만요. 네. 투혼입니다. 전구들입니다. 누구보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전기전도 예, 마지막까지 자원을 할 수 있어요. 아코는 드래곤한테는 약한 유닛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죠. 아코이 저블링처럼 드래곤 지금 감싸가지고 다 잡아. 선택의 마지막 드래곤, 마지막 드래곤 뒤쪽에 다시 한번 질러. 아, 질러 높습니다. 질러는 아코한테 상대도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자원상 뽑을 수 있는 유닛은 모두 뽑아서 경계 동원하고 있는 아, 전태규. 악몽이에요, 악몽. 네. 야, 전, 이런. 전태규 선수 다템도 뽑아서 GG! 어, 강민. 허세호와 옵저버를 통한 전략적인 승리죠. 네. 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만 전태규 선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회복하기에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강민! 자, 이렇게 완벽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전태규 선수를 봉쇄! 8강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합니다.